안녕하세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에 허입니다. 오늘은 순식간에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비빔국수 요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요리는 1인분, 1.5인분 정도가 나오고요. 요리 재료는 소면, 초고추장, 설탕, 참기름, 볶음참깨, 반찬김이 들어갑니다. 혹시 초고추장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설명란에 초고추장 만드는 방법을 적어 놓았어요. 먼저 양념부터 만들어 볼게요. 초고추장 2큰술 반, 설탕 1큰술, 생수 종이컵 4분의 1컵, 참기름 1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신 뒤 볶음깨를 충분히 많이 2큰술 정도를 넣어주시면 양념 준비는 끝났습니다. 냄비에 충분히 물을 담고 끓여준 뒤 소면을 500원짜리 동전 크기보다 조금 더 많이 꺼내서 넣어주세요. 팔팔 끓어오르면서 거품이 냄비를 넘칠 것 같을 때 찬물을 한 컵 부어주면 더 탱탱한 면발을 맛보실 수 있어요. 면은 너무 퍼지지 않게 삶아준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그릇에 면을 담고 위에 준비한 양념을 부어준 다음에 골고루 섞어주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새콤달콤한 비빔국수 한 끼가 완성돼요. 여기에 반찬김을 가위로 송송 잘라서 넣어주면 김에 있는 소금과 김 자체에 있는 그 식감이 국수를 계속 먹으면 무를 수 있는 입맛을 잡아줘서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어요. 오늘 간단하게 비빔국수 어떠세요?